쿠팡이 지난달 멤버십 가격을 인상했죠. 소비자가 알기 힘든 방식으로 관련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쿠팡에서 식재료를 주로 구매하는 40대 주부 이모 씨. 최근 자신도 모르게 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는데 동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약간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고 할까요? 약간 좀 그래도 좀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은 있죠. 실제 쿠팡은 상품 결제창 하단에 월 회비 변경 동의를 넣었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동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실제로 잘못 눌렀다,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했다 등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쏟아집니다. 소비자의 실수로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했어도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동의가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서류 접수가 진행이 되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소비자 불만이 따르자 공정위는 이달 초 조사에 나섰습니다. 결제창에 요금 인상 동의를 묶어서 엄격결에 선택하게 하는 건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 패턴이라는 판단입니다. 음원 스트리밍, 온라인 쇼핑, 모빌리티, 숙박 앱 등 국민생활 밀접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팝업창, 공지문, 이메일 등 세 차례 이상 가격 인상을 공지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